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구죠. 7제의 창혁입니다. 7시네요.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버스이고요. 다음주 이에마스는 3시입니다. 3시 MBC의 이재호예요. 테란 3시와 7시 대항 좀 3경기입니다. 확실히 좀 4경기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는 보통 맞이에 나면 떠오르는 게 안정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것을 노려서 그냥 뭐 안 맞은 멀티 하거나 뭐 11트로 좀 하겠지 해서 안 맞은 멀티 했는데 바로 그냥 9트로 끝내버렸습니다. 자신의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빌드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마제우는 팀이 불리하고 예, 자신이 지금 끝나는 상황에서 부드론이라는 빌드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특히 초반에 좀 가난하더라도 상대에게 무난하게 더블 넥서스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애초에 경기 전에 마음가짐이 경기를 승리로 만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3분 41초 만에 끝났고요. 네 번째 경기는 오버로드 위쪽으로 보냅니다. 장혁. 예, 이번 경기는 뭐 양 선수 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저그는 뭐 지금 9번째 지금 오버로드를 생산한 거 보면 무난하게 안 맞아 멀티 이후에 플레이가 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우 선수가 아 그냥 배럭을 건설하네요. 이건 무난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SB가 이제 밖으로 나가죠. 정찰 겸 이제 움직입니다. 두 선수들 모두 정찰병은 11시로 먼저 보내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광활네요. 이재호. 예. 11드론에 그냥 스포닝을 건설하면서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팔바락을 예상을 했나요? 글쎄요, 그냥 안 받아볼지 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조금씩 제거하면서 출발을 하겠다라는 게 오늘 전체 경기 흐름이에요. 특히 저그들이 많이 그런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무모한 빌드를 쓰진 않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안 받아 가져갑니다. 네, 어차피 바로 멀티를 하나 11이나 12풀 멀티를 하나 어쨌든 멀티를 하겠다라는 생각만큼은 동일하지만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만 잘하면 뭐 약간의 차이는 사실 나긴 하지만 뭐 경기를 뭐 이기고 뭐 질 만큼의 그런 종류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영에 자신이 있어서 이런 빌드를 선택을 했겠죠. 네, 막 가드론에 그냥 어이없이 치고 장혁 선수 시인으로서는 좀 정신적인 상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빌드 하나하나에도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씩 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네. 3회철이 준비하나요? 가장자리에 네. 하나 더 짓죠? 가스를 안 만들면 뭐 3회철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히려 저렇게 SCB 정찰 범위 밖에서 해처리를 지으면서 다른데 멀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테란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 SB가 지금 찾고 있어요. 뭔가 더 지어줘야 되는데 하고. 네, 앞마당에 가스통이 있는 맵에서는 굳이 가스로 수령하는 자원 낭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정올링은 상대편 슬슬 이제 다리도 고치랍니다. 네. 아, 초저 대비. 예, 아, 그래도 이 일꾼을 저렇게 3개 정도까지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예, 2개 정도만 더도 충분해요, 지금. 그렇죠. 한 개는 빼고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저글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수가 몇 개가 추가되는지는 이 정찰 SCB가 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일꾼 하나가 미네랄 채취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게이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더 해체를 줬어요. 가장자리 창유군요. 평소에 연습이나 아니면 정규 시즌에서의 한 차례 경기였다면 오히려 과감한 수비 할 텐데 워낙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 조금의 강심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그렇죠. 보이네요. SCB 사실 그 타이밍에 세 마리 갖다 놓는 것은 오바죠. 네. 아, 그 신인으로서 아마 이 선수들 데뷔한 이후로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경기에 제일 주목받는 경기에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견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봤다고 해서 변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아 다른데 멀티 안 하고 여기다 했구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뻔하거든요. 저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네, 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일꾼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레어 가기 전에 상대방이 SCB를 잡아야 바럽 저글링이라든지 혹은 뭐 레어를 먼저 간다든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게 들킬 수가 있거든요.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소한 것들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대표 바이언이 움직이자 이제 안마당의 썬큰 작전 펴입니다. 장혁. 그렇죠. 평소에 테란이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딱딱딱 맞춰가지고 평소에 운영을 잘 하다가도 그 메커니즘이 다 운영 딱딱딱딱 들어맞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플레이를 평소에 해주다가도 그래서 감독과 주위 동료의 신뢰를 받다가도 막상 저 많은 관중 앞에 서면 머릿속이 백지가 돼가지고 그럼요. 아무 생각 안 나고 타이밍을 잃게 된다는 거죠. 예. 아 그러나 지금은 장혁 선수 아주 타이밍 좋게 서클 컬러니 잘 만들었습니다. 방어타워의 순화의 모든 것들을 적절해 보이고 네. 반면에 이재우 선수는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멀티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멀티하려는 눈치예요. 이 언덕 위에 추가 병력 생산도 없고요. 지금 앞마당에 찍어뒀는데 네. 자신의 마린에도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마린에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지나갈 뿐이긴데 저글링이 좀 더 나와. 그건 그냥 액션만 취해야 돼. 지금 매딕이 한 개만 붙이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만 걸었네요. 네, 한 마리만 소리만 나게 한 거예요. 네. 스티팩 딱 소리 딱 들리면 네.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겁니다, 지금. 너무 들어가진 않고 그냥 대기하고 위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바닥을 준비합니다. 리스트는 아직 없나요? 스파이어 올라가나요? 빨리 네. 만들어야죠. 최대한 태클은 빨리 오면서 올리면서 최소한의 투자로 방어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저분은요. 이제 이제 경력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히드라덴 이제 짓네요. 히드라덴이라면 썬큰 만들다가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저거는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호 선수는 압박하면서 멀티를 했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앞마당 멀티를 들어갑니까? 바로 이거는 예, 들어가는 판단은 좋지 않아요. 않죠. 이건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 경기를 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참아야 돼요. 썬큰 다섯 개 정도 됐죠? 그렇죠. 좀 왼쪽 아래에서 싸워보면 싸울만할 것 같지만 이럴 때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압박하고 상대방의 겁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콜러니는 썬큰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진 쪽에 대략 세 개째 이대호. 네. 게다가 지금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썬큰으로 해서 조금 무모하죠. 네. 안바닥 타이밍을 가져가야 돼요, 제대로. 잽싸게 보고 스팀팩을 거는 이재호 선수나 스팀팩 걸고 달라지는 머리는 근데 바로 빼는 장혁 선수나 바로 빠릅니다. 네. 예, 괜찮은 경기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예, 부타리스크를 한번 생산해서 시간을 한번 끌어주면서 예, 럴커로 또 이제 뭐 11시 멀티 지금 하루 가는 것 같은데 11시 멀티를 지켜주고요. 아, 지금 이건 저걸링이네요. 백돌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이재호 아직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선수들 드론이 위쪽으로 가네요. 네, 원창에 따라서 거예요. 지금 부탈이 나와서 잠시라도 테란 발을 묶어놓을 때 캐처리도 빨리 펴야죠. 네. 그래야지 클립을 펼치고 거기다 수비를 하든지 뭐라든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또 테란도 알아요. SB가 또 움직이죠. 가장 본진까지 11시 안까지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잡혔고요. 11시 장혁 선수가 부타리스크로 어느 정도 흔들어주면서 11시의 러시오 타이밍에 럴커로 지키는 이런 형태가 되면 CJ의 장혁 선수가 정말 유리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지금 부타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상대방의 11시 멀티까지 파괴하는 럴커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파괴하는 효과를 거기게 되면 피해 경기는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뮤탑 깨만이 됩니다만은 터렛 공사 안마당 쪽은 잘 해놨어요. 다음은 이제 본진 차례인데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혁. 자, 첫 번째 뮤턴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방어가 좋네요. 자, 일단 방어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CJ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라도 치면 끝이에요. 바로 3위가 확정됩니다. 예, 지금 이제 무타리스크가 추가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럴커로 지금 예, 체제를 바꿀 것 같은데 예, 11시 멀티가 파괴되기 전에 장혁은 럴커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본진 상황을 좀 보긴 봅니다만은. 그래도 잘 찾고 있네요, 네. 장혁 선수. 예. 만들던 SCV로 지금 죄다 잡았어요. 그리고 럴커 최대 전환. 네. 시간 잘 벌었고요. 지금 이재호가 가려는 움직임이에요, 11시를. 그래서 네. 가야죠, 네. 럴커 나오기 전에. 럴커 나오기 전이거든요, 지금. 자, 본진 쪽은 또 방어 딱도 있고,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1시 적으면 밀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혁 선수. 럭커로 11시를 막느냐 아니면 병력이 빠진 테란의 앞마당을 공격을 해버리느냐. 네. 그렇죠.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혁은 나갔다 다시 병력들이 들어왔어요. 탱크가 지금 예, 시즈모드 된 탱크가 없기 때문에 앞마당 지역 미네랄 뒤 혹은 가스통 정도 가서 상대방에게 좀 위축되는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이런 어중간한 수가 아닌 한 가지 수를 확실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선수 아래쪽 이제 탱크도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카닉 병력도 네, 곧 있으면 시즌부터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럴커를 피해주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냥 장기전 가서 네, 이렇게 좀 물량 싸움을 하는 게 좋은 거죠. 11시 쪽에 이저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시간만큼 그 장기계 수비 병력들은 그쪽으로 증강 배치되고 있어요. 시작 지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뭐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 근데 이저는 예. 아래쪽으로 도네요. 그냥 어차피 지금 스탈로트가 안 돼 있다는 거 예. 좀 직감적으로 알았거나 혹은 스캔을 해보면서 글쎄요, 좀 미리부터 시간 끌어주지 않으면 앞마당까지 한 번에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유건대 병력들이 전부 다 중앙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 6시는 전혀 병력 배치 안 해놨거든요. 보초도 없어요. 네, 그냥 이것은 러시가기보다 저병력은 게다가 해처리 숫자가 많아서 말이죠. 네. 성쿤으로 버티다가 저 원정 나온 병력 정도는 마을 병력을 다시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러시 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가장 커 보이고요. 네. 자, 탱크가 두 개 한 기도 아니고. 아, 다시 오죠. 주력병이 나갔다면 다 옵니다. 다 와. 그렇죠. 네, 다 오네요. 성쿤이 파괴될 때까지. 성쿤만 주고. 그렇죠. 병력으로 막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11시 추정을 지냈으니까요. 네, 다 왔어요, 병력들. 이제 저글링 럭커, 우리가 뮤탈입니다. 이 병력은, 이건 장유기 걷어내는 분위기예요. 이 정도 병력이라면. 네. 병력 꽤 많네요. 자, 담벼 됩니까? 자, 럭커가 거의 10기 가까이 돼요. 근데 이러면서 위에 이재훈은 11시 멀티를 치러 병력까지 보내고 있어요. 이 병력은 장유기 전멸 분위기죠. 11시 얻었는데 여기서 바람을 죽었네요. 럭커만 주고 예, 이러면서 11시 방어 대상 때 럭커 있나요? 아, 없어요. 아, 11시 저병력으로 테라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앞마당에 날린다면 앞마당 가고 있는데 앞마당을 날린다면 자 벙커네 탱크 둘이 이게 답니까? 예, 이거 지금 병력 잘 다 와서 럭커가 많아서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병력이에요. 네, 합쳐서 집중해서 가야죠. 아, 우리가 11시 한번 막고 11시 시켰어요. 이야, 이걸 막았어요. 깬 게 아니라 네. 내가 이게 스텝팩을 막 일자로 달려가다가 매딕은 좀 뒤에 있고 원래 일단 첨금 콜론이 하나로 마녀는 어느 정도 잡아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무리를 합니까? 게다가 앞마당을 그 입구 쪽을 공격할 때 테란이 앞마당 방어 정비하느라 안쪽에 썸킹 만들어 준다는 것을 빨리 관찰을 하고 강제 어택을 했었는데 그걸 못해줬습니다. 네. 이거 양 팀 다 저그들이 그냥 정말 끝내지게 날이에요. 예, 지금 이 경기도 예 조금 유리 확실히 저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아직 뭐 경기를 더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본다면 와 정말 저그 선수들이 경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네요. 지금 정말 네. 이번 시즌부터는요. 아, 병력 규모도 상당히 많고 위에 부탄 아껴줘야죠. 네. 지상 병력과 함께 움직이면 더욱 더 강력해지는 뮤탈이에요. 이 병력이 답니까?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11시에서 병력을 좀 더 가다듬고 싸움을 잘했으면 11시 멀티 정도는 파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급했어요. 네, 예, 11시를 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던 주력 병력은 다 죽었고요. 빈집에 대한 무당감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의 성큰을 빨리 강제 어택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재호 선수가 추가 멀티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 돼야 되는데 워낙 장혁 선수의 병력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드럼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한 개 네. 분량 정도는 병력 나눠도 공격과 수비의 병력을 분산시켜도 될 만큼 병력이 많아요. 장혁은 또 나오죠. 이재호 그리고 또 장혁 선수가 앞마당에 성공 콜로니를 짓는 위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병력이 돌아오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성공 위치도 절묘하고 11시의 수비라인도 정말 좋아요. 지금 예 상대방의 전병력과 싸우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11시에는 자 11시에 뭐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11시에 준다고 하더라도 병력 또 잡으면 바로 앞마당 달려갈 수 있어요. 자 위쪽 가르등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장유 가나요? 자 손도 돌아갔었네요. 네. 전격적으로 어디 선수들이 어디 집중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장유 선수가 공격을 다음 순간에 해준다면 이 드락순 병력은 컨트롤할 여지였죠. 예. 그때 말이에요. 아무튼 장혁 11시 막는데 꽤 많은 뭐 투자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났잖아. 11시를 지켜내고 다섯 명 정도 이쪽에 있어요. 침착하게 일단 차분하게 잘 예.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장혁 예 그렇죠.
장혁 선수가 정말 차분하게 잘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병력으로 보면 이건 장혁이 좀 더 많거든요. 하지만 테란의 병력은 조합 그리고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변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는 이 병력 컨트롤에 모든 걸 집중해서 상대방의 하이브 유닛이 나오기 전에 엄청난 이득 거두자는 게 네. 힘들어요. 자, 럭커 내기 순식간에 잡아놓고 여덟 쪽에 다리까지 넘어갔거든요, 이재호. 만화를 럭커로 소모하게 만들고요. 그 네. 데스레 만화를 소모하게 만들고 가디언. 물론 이제 디파일러는 강제 어택했거든요. 네. 디파일러는 강제 어택하다가 나와서 수업 치고 끝나니까 예 잡으려고 했는데 마린이 다잡혀버렸어. 자원적으로 기울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장혁은 지금까지 경기력에서는 좀 차분함이 부족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고 있고 이 경기는 이제는 많이 유리하네요. 네, 뭐 수비 예. 공격 그리고 고테크인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해도 장혁 깔끔해요. 장혁 선수도 전보다는 태안전, 퍼터스전 이런 타종적 싸움에 강한 선수였어요. 네.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이재 선수. 여기는 수비를 해서 지금 자기 땅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압박무드를 해줘야 태란이 시범을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네. 사실 침착하게 장혁 선수 침착하고 이재 선수 나올 때. 침착하게 점령 모아서 나오긴 했지만 이미 자원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나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게다가 장혁 9시 멀티 완성해서 가스 채취를 준비하고 있고 게다가 11시 앞마당 멀티도 했고요. 이러다 보면 예 디파일러로 한 번씩 끌어주면 울트라 리스크까지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한 번 더 병력 집중해서 마지막 힘을 모아 한 발 끝내야 돼. 그거 외에는 그렇게 해도 네, 이재현은 지금 자원 상태가 자원 캐는 정도가 10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쁘죠. 본진 자원 날아갔어요. 장기군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먹는데 배부르게 경기하는데 지금 굶주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현 병력은 아까 11시 멋진창기의 파견 병력을 네. 깨지 못한 거 11시를 깨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 자원적인 차이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다 터졌어요. 병력들 우왕자 네. 이제는 이재호 경력 너무 많습니다. 장혁 이제 장혁 잡혀도 뭐 타격이 없어요. 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밀어붙여야죠. 뭐 스컬지 디파일러 뭐 가디언 뭐가 나와도 다 나올 수가 있고 최대한 상대방 흔들어주면서 한방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던 병력이 또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는 더 암울해요. 지금 여권 선수도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경기를 자신이 잡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드론 상기전의 물량 농도까지 본격적으로 떨어졌는데 주력병력 가서 여기 체크라인 뚫고 서서히 늘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네. 자, 본진에 타격이 있습니다만 네. 한대 한대 물량이에요. 어디나 안전하게 선택입니다. 네. 게다가 여기 유일한 자원들이 확실히 축도 없어요. 예, 사실 멀티에 유통도 없고 예, 커맨센터만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미네랄 지역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수도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야죠. 네, 저희 럭커 그냥 시범만 놓으면 돼요. 군데군데 배치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추하면 됩니다. 병력 많아요, 당연.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이런 플레이가 초중반부터 좀 나왔어야 되는데 침착함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장유근 지금 차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력병력이 뒤쪽에 다수 배치되어 있고 자원은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먹는 가운데 이재호의 선발을 꼬꾸꾸로 묶어두고 있어요. 드랍슈의 피해도 경미합니다. 장혁 여기 드랍슈를 깨졌고 이제 자 CJ도 조금씩 역전의 어떤 그런 기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장혁 선수가 반응이 한 번씩 지금 늦거든요. 예, 성큰이 아직 변태가 되지 않았고 이거는 깨지죠. 병력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예, 지금 또 9시에서 병력 올라오게 되면 예, 그래도 좀 근데 메딕이 너무 한 마리밖에 없네요. 예. 빨리 가서 막아줘야죠, 이럴 때는. 저글링만 뛰어도 막을 수 있는 병력이죠, 그렇게 되면. 아, 지금 포인트 차가 지금 워낙 많이 나서 그렇지, 장혁선도. 자, 마지막까지. 그냥 본인이 정말 경기를 잘해서 상대편에서 길을 좀 죽여놓은 상태에서 팀플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첫 코너님만 파괴되고. 이야, 1.4, 이제요. 너크 몇 마리 잡습니까, 지금? 아, 예, 그래도 메딕도 없고 수가 너무 적었어요. 네. 메딕이 만화가 진작에 떨어져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테라는 한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요.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장기 선에서의 집중력
지금 갑자기 집중력 상실했어요. 네, 꽤 많은 병력들이 저 위쪽으로 배치됐거든요. 자, 중앙으로 이동합시다. 이재호의 병력. 예, 지금 본진에 병력이 얼마나 모여있나요? 예, 본진 지역에 지금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죠, 많죠. 예, 정말 많을 많네요. 수밖에 없어요. 병, 저도 먹고 예, 하겠습니까? 저걸로 디파일러로 다크섬으로 한 번, 시간만 끌어주면 되고, 이러면서, 예, 장유군 잘해주고 있는 게 5시도 지금 멀티 확인해서 5시도 치고 있어요, 멀티 네. 지금. 아, 그렇군요. 아, 자, 거기에 예. 뒷발을 잘 잡아야, 뒷발을 잘 잡아야 돼요! 대란에게는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네, 저거 날리면 이제 장유 선수 오늘 이기는 거예요. 자원줄 없어, 자원줄 끊겨요. 여기서 정말 초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재호. 아, 그런데 여기에 병력 싸움을 이겨냈고. 네, 잘 싸워내고 있어요. 예, 지금 장유군 그냥 9시 멀티를 버려도 돼요. 그냥 잠깐 예, 자원줄 아예 하지 않으면서 드론만 살리고 좀 이쁘게 다시 한번 예, 재정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네. 자, 부터 거리를 끌었고 오, 여기도 지켜내야죠, 강현씨도. 자, 물론 지금까지는 뭐 장유군이 잘 싸웠습니다만 아, 그래도 테란은 몰라요. 테란 경기를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쪽에 럭커 두 마리만 딱 걸어오시켜놔도 언더걸에서 머리만으로는 못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상태인데 그냥 물론 잘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정영 선수 뭔가 좀 빈틈을 자꾸 만들어줘요. 네, 아, 5시 쪽은 이제 철저히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9시 상대편에 11시 기지와 7시 기지 허리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네. 자, 위로 올라가요. 훈전이나 지빔이나 머린 탱크 베스트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머린들이 예전 머린이 아니에요. 계속 예.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그리고 말이에요. 배슬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점은 테란도 한번 해볼 만한 예예 예. 아, 예. 또 지나가다가 병력 다 잃죠. 집중력 병력 병력 다 죽어. 집중력 장유 병력 다 죽었어. 지금 집중력 한테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착해드립니다. 장유 선수 지금 방금 돈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아, 예, 그 정말 방금 병력 잃은 거 너무 크거든요. 집중력 중요해요. 집중력. 예, 예, 예. 아, 지금 또 드론을 잡고 있어요. 네, 분위기 심상치 않죠, 지금? 심상치 않죠. 6개까지 나오고요. 네. 완전히 적을 심리적으로 뒤 흔드는데요. 자, 그래도, 자, 가지고 있는 본테크 유닛으로 뭔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 정도 지금 다시 싸먹고 있어요. 스코지, 와, 스코지, 스코지.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아. 딱 죽었어요. 야, 이거 드론도 거의 다 잡힌 상황에서 5시 멀티 지키고, 이런 식 되면, 사이언스베스만 살아가면, 테란도 약간 좀 할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멀티 해체리가 남아있고 드론이 또 금방 11시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야, 아직까지는 저가 좋아요. 5시만 반드시 깨야 돼요. 지금 5시를 깨야 돼요. 지금? 네. 앞서 5시를 깨 축구를 병력했습니다만 흘리고 말았거든요. 아, 그 많은 병력 놓친 거 이거 너무 아쉬운데 네. 이거. 5시는 밀어야 돼. 본인도 자격을 좀 잊고 있어요. 이재호 선수도 이제는 5시를 자력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네, 병력 배치할 수 있으면 여력이 있어야 보십시오. 앞서서는 없었어요. 야, 이러면서 지금 이재호 선수가 가장 필요한 플레이는 배슬 관리예요. 배슬을 정말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배슬 한 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유닛이기 때문에 배슬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네, 앞에 체력도 많이 체력 빠진 배슬이 꽤 있네요. 장유군 다크소 플래그를 적절히 사용을 잘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러다 드러리고 과감하게 그냥 먹어버리고 있죠. 자, 이제는 장유군도 좀 침착함을 찾았는지 한편 그걸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요소들이 딱 걷어내고 결정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5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시를 예. 5시를 확보하는 것에 더 나가도 이제 공격으로 갑니다. 5시에서 예. 자원 자원 떨어지고 커맨드 지금 날라오고 막 테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테란이 가스도 얼마 없고 배슬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유군 침착하게 뒷파일러를 한 번만 씩 끌고 혹은 플래그 한 번이면 이 경기를 장유기 거의 잡아 나가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 다크섬도 필요하냐? 지금은 히드라 다수 그리고 럴컨 좀 적더라도 플래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야 비싼 베스라고 상대편의 주력병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어요. 야, 아무튼 병력 막힌 말아요 장유 아직까지는. 자,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수험 위주로 플래그를 하는데요. 네. 플래그가 나왔어. 진작에 없는 것도 기술인데 말이죠. 네, 아, 시간적으로 보면 좀 한참 전에 뱃살로 끝났죠. 이렇게 또 그 속도성 진검다리 놓다가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뚫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 확장기 두 개 그러니까, 예, 가져가면 예. 이거 돈 충분해요. 쌀만하죠. 서로 자원이 똑같은 건데 더 늦게 처치하기 시작한 테란의 잉여 자원이 더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장유군 뭔가 자원적인 타격을 빨리 한번 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지금 디파일러로 전진을 해서 직접적인 자원 피해 타격을 주지 않으면
커다란 배에 쌓이고 또 한 방면에 갇혀지면 또 모르거든요. 자, 여기 뒷발로 맞죠? 깊숙이 다크섬 치고 여기부터 밀어내야 돼요. 자, 럼퍼버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이걸 좀 쓰면 허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추가 동력이 다듬치 그 깊숙한 곳에 배치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가 이걸 주고 11시를 취하고 싶은데 여길 주면 5시 본예 5시 언덕 번지까지 뺏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력이 빠지게 되거든요. 네, 브랜드를 하죠. 예. 네. 지금 이럴 때는 럼퍼 한 두세 개만 따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빨리 자원피해를 네, 그렇죠. 줘야 돼요. 자,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만 지금 안쪽에는 병력이 없을 테고 닭섬은 치죠. 이거 잠육이 그러면 한쪽은 자원 못 먹습니다. 이런 사연 못 먹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변수를 없애준 네. 거죠.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도 커맨드가 준비가 되고 아무튼 이재호 저자랑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든 꼭 길을 만들어 봐야죠. 아, 길도 한 마리 뽑아놓고 병력 다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테란의 역적 견들기에 자유선수가 잠시 집중력을 잃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11시 쪽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캐고 있고 병력들은 네. 또 모이고 있어요. 그 상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심미적인 안정까지도 그렇죠. 같이 따라왔어요. 정말 예. 정말 다시 가스멀티까지 지키면서 예, 뭐 뱃을 모이고 단 한 번만 적의 그런 압박을 벗어났으면 이 경기는 테란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윤 선수가 이렇게 자원 타격을 준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마지막 이런 플레이는 좋고 반면에 이재호 선수가 오히려 분위기 좋아서 배슬 관리의 중요성을 좀 제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배슬 관리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이제 방금 전에 개인 화면 나왔습니다만 게스트는 정말 없고요. 5시 쪽에서 게스트부터 캐기 시작해야 돼요. 아, 장윤 이제는 한 번에 제대로 이런 측면의 병력 괜찮아요. 많아요. 지금 네. 히드라까지 그냥 선심으로 잡아먹어도 될 만큼 여유도 있는 상황이고요. 5시 치면은 이제는 희망이 자 위쪽 아래도 병력 나눠 뛰거든요. 양쪽 샌드위치예요. 네. 자, 이게 그래도 미리미리 샌드위치 하기 전에 차단하는 거 좋고요. 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기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히드라 계속 무빙으로 몇 마리가 죽었는지 몰라요. 네. 아래쪽은 탱크 그대로 노출됐었는데 그냥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다크섬 진검다리보다 지금 더 필요한 건 그냥 플레이가 한번 풀어주면 테란 병력은 알아서 수구라 들거든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일부는 다 많이 잡혔지만 선발의 센터 두 개는 전부 다 지금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예, 조금 더 수비를 잘하고 잘하면 예, 어느 정도 기회는 올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장혁이 병력을 좀 잃어줬거든요. 아, 힘드네요. 그래서 뒤로 밀려나면 게스트는 계속해서 목마르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플레이그를 써주는 순간 좀 더 전투력 상승이에요. 네. 다시 입구 쪽에 아하 이러면 탱크 죽이란 이럴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화 괜히 다른 데 집중하고 그렇죠. 집중력이 조금씩 붙어지고 있는 모습도 가끔 나왔는데 장윤 선수 그럴 여유 없다. 아, 나는 자원이 하루 무면 파겠다라는 거죠.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플레이그를 할 업계에도 또 해야 되고 게다가 또 만화 업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스를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크섬만 좀 전에 사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원 한 방이면 경기 끝납니다. 네. 이제 병력이 다야 더 이상 자우적기들은 병력이 안 나와요. 게스트는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아, 이제 왜 마지막 방어라인 본질은 의미 없어요. 자원이 예. 아, 탱크 없이 이 병력은 힘들어요. 네. SBR 아, 나 터져요. 이게 다예요. 자, 1, 2, 3경기 내줬습니다만은 마지막부터 뭔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CJ. 자, 마지막이 박수 잡고 장혁이 2절을 거의 잡았습니다. 야, 오늘 테란 정말 테란의 순환 시대인데요. 테란 나와도 다 졌죠. 개인전 변형태 치고 서지훈 치고 이제는 MBC 이재호까지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뭐 사실상 CJ. 아, 3대 0에서 3대 2까지 따라왔어! 쉽게 안 집네요, 쉽게 안 줘요! 어떻게 올라온 플레이오프인데.